스타2 멸망전, 이제 멸망전에 이 망틈을 가리는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팀은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탈락하면 상금이 아예 없어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1차 대결이고요. 동래구 박수호 선수예요. DRG 포트 알렉산더, 빨간색은 방태수네요. 뚜루. 방태수 선수와 박수호 선수의 경기예요. 아이고 빌드가 예. 방태수예요. 방태수. 아니 그 닉네임을 가려놓고 봐도 저 산란물과 가스를 보는 순간 아 이건 방태수다. 이건 BTS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근데 이게 들켰어요. 경기 자체는 박수호 선수가 좀 기분이 괜찮을 수 있기는 한데 막은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봐서 다행인 거지 막은 게 아니라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애벌레를 일벌레로 덜 뺀 거 정도만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여왕이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 근데 일벌레가 미리 잡히는 것도 좀 아쉽기는 한데요. 여왕이 지금 나오자마자 아래쪽으로 나와서 바로 입구 쪽을 투여왕이 막아주면 막는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맹독충은 네. 이제 여왕 사거리 최대한 피해가면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저글링과 같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 먼저 자폭을 한다기보다는 그게 이상적이죠. 아 이거 네. 근데 맹독충 하나가 남아있어서 그다음에 맹독충 하나는 실패. 그래서 방트 선수는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가는 약간 무리수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촉수 때문에 이걸 앞마당 보화장을 깨는 정도로 만족을 하고 이제 그 다음을 도모해야죠. 그렇죠. 방태우 선수의 그 스타일 그대로를 고수하다간 또 저격당해서 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독이. 일벌레 빠지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네. 괜히 무기하면 애매했거든요. 여왕 독이가 이제 보통 이런 공격 맞기에는 진짜 이상적인데. 설마 에이 설마. 설마. 아마 이러고 치고? 오히려 또? 어? 어? 그럼 치소가? 아! 치소? 이거 뭐죠? 놀렸어요! 크! 아! 와 크! 왜냐면 한 번 부하장을 견제하는 건 복구가 돼요. 네, 그럭저럭 복구가 되는데 두 번은 다릅니다. 지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 취소하게 만들어 놓고 지가 나와가지고 방태수가 제트 하나 치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요. 나갔으면 정말 미국 네? 스타일의 짧은 방한 스타일을 이거는, 볼 수 있었죠. 예, 역시 한류는 다르구나. 네. 와 너답지 않게 네. 왜 이래. 사실 생각보다 뭔가 잘한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예, 좀 느껴보니까 방태수가 왜 이러지? 지진 와 이거 예, 지진 야 이거 야 이거 선진이 아닌가? 선진이 아닌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이거 진짜 지지요. 옛날이었으면 방태수 선수 실격이에요. 실격이죠. 여기 지진 났으면 경기 끝난 거예요, 그냥. 아니 구질구질하게 왜 그러시냐고 지금 방태수 선수가 다시 도발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지금까지 멸망전에서 채팅으로 도발하는 거 지금 탑 원이네요 지금. 예. 원수 선수가 반전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방태수 선수가 보여주는데요.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숙소도 멸망하는 거예요. 맹독충 그냥 막 던져요 막. 망해요 이거 망했어요. 이거는. 이거 못 맞습니다. 뚫어방. 방 뚫어. 제대로 뚫었어요. 예, 뚫었습니다. 진짜 억지로 방 뚫어. 뚫는 것만큼은 방태수가 최고예요. 와, 이건 진짜 불도저로 미는 거죠. 네. 진제 방 뚫어. 한류 정우가 이번 경기 승리 타냈습니다. 네. 이번 경기 대구팀 출발이 정말 좋아요. 뚫어방. 1승 따내고 이제 두 번째 경기인데요. 방 뚫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나왔을까요? 와 한희석 나왔네요. 네 한희석 선수 나왔습니다. 네. 서로 간 와 근데 방태수 선수 시원하긴 독특한... 하네요. 이 빌드가 있긴 한데 이게 선수들이 쓰는 빌드는 아니거든요. 이 플레이가 왜 지금에 한번 해볼 만하냐면 건설과 정찰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사신이 지금 바로 들어가서 저거 본진 본 다음에 바퀴가 빠르다는 걸 알아줘야 되는데 이걸 늦게 하면 할수록 화염차를 눌러주게 되면 못 막는 건데 좀 일찍 느꼈네요. 또 대군주가 전차 위치를 밝혀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 네. 들어가면 개멸충의 점사에서 하나 끊기는 것도 아프거든요. 근데 개멸충 끊길 좀 맞다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전차가 저렇게 붙어 있는 것도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군주가 미리 그래서 약간 올라가줬으면 몰랐는데 쟤는 살고 싶은가 봐요. 이거 바이킹이 나오면 이제 답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대군주를 시야 확보되니까 어떻게 사거리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거 코너 잘못 몰린 거 아닌가 이거 개멸충? 얘 나갈 수 있나요 쟤네들? 같이 있는데요? 이거 독이만 남았어요. 그나마 저 앞에 있는 애가 산 건 기적이긴 한데 건설보상 안 잡아도 이병렬을 완전 잡고 부하장 활성화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뮤탈이 이거 같이 쫓아가죠. 같이 근데 우리 쫓아가죠. 때 지금 막
그래서 뮤탈리스크가 전차를 하나 정도 여유 있게 끊고 싸울 수 있느냐죠. 그렇죠. 그리고 공유럽 된 상태로 대군지 끊어주는 게 너무 아프네요. 네. 자, 밀고 좀 내려오는 상황에서 여기서 좀 아, 잘 터져요. 그래서 엘리전을 그리는 방태수인데 네, 방태수 아, 이거 늦었어요. 아, 지금 돌아가다가 좀 잠깐 머뭇거리다가 네, 다시 가죠. 그리고 저기 터져요. 방패 업그레이드가 또 테란이 유일한 네. 약점이었는데 그마저도 준비되고 아, 뚫어야 되는데 오늘 잘 안 뚫리거든요. 아, 이 경기는 망했어요. 네. 네. 아, 아, 이게 좀 이게 해병이라도 줄여주면 어떻게 뭐 뮤탈리스크로 여기저기 돌리면서 기적 같은 엘리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저기서 나가 있는 일벌레가 이거 없고 심하면 엘리를 방태수가 당할 수 당하죠? 있어요. 엘리 또 당하나요? 네. 이전에도 엘리 당했던 걸 기억하는데. 네, 엘리 당하고 끝났거든요. 네. 이거 진짜 그 엘리에 당하기 그러면 기록이죠. 네. 두 번. 엘리방 한 시즌에 두 번. 아, 이거 곧 뜰 겁니다. 네. 아 이러면 다시 깨로죠. 아 이렇게 와 갑니다. 네. 뭐 엘리야. 엘리발 안 나갔네. 엘리발 이거. 네. 뺀 줄 알았는데. 엘리발 나가 이런 느낌으로 그냥. 네. 엘리발 진짜. 한이섭 선수가 지금 마무리 치면서 이번 경기 승리. 자 1승을 가져갔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 1이 됐거든요. 네. 얼라이브 한이섭 선수 승리 따냈고 자 문양을 보니까 프로토스에 프로토스라면은 주성욱 선수죠. 아 주성욱이에요. 여기 입구에서 사두 하나랑 추적자 하나. 오 근데 한이섭 선수 많이 꼬이겠는데요. 네. 아이고 저또 사신이 지뢰쿨 한번 활용하는 것도 좀 의미가 큰 타이밍이었는데 어 이것도 주성욱 선수가 잘 찍어 잡았죠. 그렇죠. 네. 이건 무조건 한이섭 선수가 싸우면 집니다. 근데 앞마당이 다시 한번 격지로 하느냐 억지로 원서 억지로 원서 억지로 추적자 투기 도착하기 네. 전에 어. 근데 이제 완성을 했으면 또 얘네들 다 빼야됩니다. 네. 지금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앞마당 확 그 타이밍을 맞춘 거라 네. 근데 시아와코가 되지 않았는데 어, 뒷좌면 밀고 가나요? 야 진짜 과감한데 대신에 전차 폭격을 꽤 많이 받아서 보호막은 거의 다 벗겨졌겠죠? 네 이러면 못 들어갑니다. 야 근데 이거 타이밍 계산은 기가 막힌데요? 이거 전멸이에요? 앞전멸이에요? 앞전멸이에요? 아니었죠! 아! 이건 근데 한이섭 선수가 어쩔 수 없는 게 2초 전에 내 앞마당에 추적자가 있었어요. 네? 이것도 나온 거 봤으니까. 어 근데 이거는 오! 이건 근데 조금 어? 근데 이건 조금 이건 좀 뒷통수도 아, 아, 이건 폭이 크네. 어 이건 조금 이거 진짜 저걸 이게 투젤 선수가 늦는 체제라 네? 업그레이드가 늦으면 지금 테라는 공유롭된 상태로 먼저 싸울 수 네. 있는 거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불곰도 섞여 있고 건설고 넷째 피해주면서 던지면 이거 넓은 자리에서 싸웠을 때 역장 없으면 이거 거신 일찍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컨트롤 봐야죠. 컨트롤 깜깜하게 에너지 130 거의 다 모았는데 돌돌돌 이러면 역장으로 시간을 벌 수 있나? 쭉 빼서 쭉 빼서 짠에서 자 여기서 거신이 어그로 끌어주고 밤까마귀 시간 그 거신 시간 잘 벌었다. 네. 이거는 주성욱의 그 탄탄한 주딴딴 지금 한이섭 선수 날카롭게 파고들었는데 시간 잘 끌면서 네. 병력 정리하죠. 거신 3개 아, 지제 저스트 주성욱 선수 한이섭을 잡아냈습니다. 이러면서 아, 1승 앞서나오고 있어요. 주성욱 돌아왔네요. 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4세트 대결 주성욱 선수의 상대는요 누굴까요? 황규석이 나왔네요. 오, 예측 그대로 황규석 나왔어요. 그렇게 보면 황규석 선수의 병력 배치는 오, 가싸우네요. 네, 나쁘지 않은 거죠. 이거 들어가나요? 네. 오, 하나 빼주고 사이클론이랑 바이킹이 네. 바로 올 수 있는 네. 이슈거든요. 체력... 시간이 지날수록 저 이현자가 할 게 없다 보니까 좀 급하긴 했어요. 뭔가라도 네. 하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건데 뭐 그나마 저거 억지로 하다가 이현자가 잡힌 건 아니라서 다행이죠. 그렇죠. 전멸 눌렀습니다. 이게 진짜 테란 입장에서 숨 막히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몰라 그래도 그나마 어우 근데 이게 왜 숨막히냐면 자신의 병력 움직임을 프로토스가 다 알고 있어요. 네. 괴시를 계속 뿌리니까 진출도 못하고 이 맵은 감시탑 잡고 있으면 돌 수 있는 동선이 저 아래쪽 하나밖에 네. 없거든요. 네. 주성 선수는 프로토스 대 테란의 정석 중에 정석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연결체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저거 완성이 무조건 이건 된다 이건 내가 뭐 공격 오면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팔가스 되니까 그럼 암흑기사 네. 준비하면서 견제도 하겠다. 이게 딱 정성이거든요. 그렇죠. 이전에 좀 받은 피해가 있다 보니까 좀 자원을 아끼는 것 같은데 근데 아낄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자원이 남아요. 네. 네 어떻게든 그냥 대놓고 엎어지겠다라는 네. 거면 네 그냥 수비에 도움이 되는 거 이걸 준비하는 게 맞죠? 앞전멸! 하나 끊어주고요. 군감기도 있는 상태라서 이거 저 해방선 한 번 더 앞전멸할 수 있는 타이밍 생기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턴 지금
잡아놓고 좀 뺐어요. 지금 프로토스는 들어갈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 이거 소고기 모드 한 번에 예. 다 푸는 거 위험합니다. 풀 돌아옵니다. 그 추적자 찍는 거 봤으면 무조건 들어온다거든요. 다시 한번 이 위치 좁혀놔야죠. 앞쪽에 하나 있어요. 있어요. 질 하나. 또 들어서 와, 하나 둘. 와, 근데 이럴 때 불멸자 다섯 개가 활약의 도움이 엄청 큽니다. 와 해방석 끊어내면 와. 자, 자 그래서 컨설러 블록킹으로 시안크라죠. 네 하나 하나. 자 블록킹으로 다섯 개 사견됐어요. 네. 그래서 광전사를 지금 생산해서 합류시킬 수 있느냐인데 해방선 줄일 수 있는 추적자가 없네요. 추가 확장 공사 들어가는데 그 앞에 추적선 병력이 미사일포터 없는 걸 봐가지고 한번 찔러보는 거거든요. 대면적 관이면 말고 관측선이 너무 뻔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없어 답이었어요. 와 이거 다 하나씩 들어가면 와 이걸 본진 이걸 찾네요. 와 이러면 지금 타이밍에 자원도 있다고 해도 이거 정신 없죠. 밸런스 깨져요 이러면. 해방 그 우주공항에 반응로 깨는 게 최고라고 봤는데 진짜 지금 반응로 깨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또 병력 함부로 불 끌어 가지 못하게 한번 때려주고 소모전 한번 하고 병력 묶어두고 그럼 여기는 다 썰리잖아요. 손 못 쓰죠. 와 이게 주성 선수의 멋진 한 수네요. 해방선 사거리 바깥쪽에서 이렇게 이득 보는 플레이하면 되고 이제 거신도 할 만큼 했어요 일은. 아 진짜. 추정 선수는 이번 경기 잡아내면서 황규석 선수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이러면은 남은 선수 김대현 한 명입니다. 김대현마저 제거하게 되면은 승리 따내고 이제 플레이오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스트 추정 선수예요. 상대는 김대현 선수거든요. 채팅방에서 한마디 남겼습니다. 풍맛이 달달하구나. 예, 달달한 그 맛을 김대현 선수는 보지 못했어요. 김대현 선수가 와 인터넷 여유도 생겼겠다. 야 뭐요? 주성 선수가 최근 이런 모습 거의 안 보였어요. 아니 못 보였어요. 이게 자꾸 뭔가 우리 팀이 이기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자꾸 팀이 지고 네. 나도 지고 다 지니까 기분이 제일 좋아요 지금요. 주무시게. 와 주무시게. 주무시게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네. 최근에 주성 선수가 무시를 좀 당하다 보니까 네. 주무시라는 별명이 그렇죠. 생겼거든요. 그래서 주무시게 네. 만들어주지. 별명 있죠. 그림 나와요 지금 별명 주성 드립들. 선수가 졌을 때 나오는 단어들 뭐 주무시 뭐 주검 등등 등등 예. 있고 이겼을 때는 이제 또 완전 또 좋은 뜻들 네, 나오는 앞, 거죠.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네. 앞에. 아, 난 왜 타격감이 좋지? 좋아요. 아, 리액션도 좋고 아, 반응도 좋고. 그리고 별명이 붙기 너무 딱 입에 착착 네, 감겨요. 이게, 왠지 모르게 딱 이게 이기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닥터맨. 와. 예. 와 지금 서로 안 지겠다고 채팅으로. 풍주. 아, 예. 와. 많이 변했네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개인 방송할 때 아 형 저는 정말 팬분들이 안 써주셔도 네. 된다. 저는 그냥 연습이 하고 싶다. 그냥 스폰매치만 붙여주세요. 그렇게 죽는 게 내 꿈이래. 풍에 살고 죽고 네. 풍 때문에 살고 야, 풍 하나에 풍생 살고 죽고 풍생풍사. 주성욱 가는 길 그 길에. 네. 김대엽 빌드 좋네요. 아, 뭔가 좋다기보다 엄청 독특한데 그래서 좀 아쉬워요. 방금 환상불사주가 들어와서 상대방의 체질을 딱 보기 전에 뒤로 다시 한번 빠져서 앞마당을 봤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간을 따라가기 위한 동시에 투우간 짓는 플레이였는데 어? 양 선수 심리전 장난 아닌데? 주성욱 네. 이번에 암흑기 사령률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황혼에 올라가고 있어요. 보자마자 취소하고 로공 지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거... 눈으로 확인했을 때 지금의 이제 반응이 중요하죠? 네. 일단 이연자 찍는 판단은 돌리겠다라는 건데 근데 한대 시로소는 글쎄요? 네 이건 이제 취소하는 게 낫죠. 순간적으로 일발 역전의 게임은 이번 경기 때 안 나와요. 네,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씩 견제를 하면서 일꾼 제거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적자와 불사조의 그 개체수가 이제 비슷하면 나중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아, 아쉽네요. 이게 정면 싸움 때 불멸자 대 불멸자 구도에서 들어올려주는 게 꽤 원래 크거든요. 네. 바라는 건 주성욱이 모든 추적자를 본진에 네. 끌고 오는 거. 자, 그래서 앞마당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앞마당에 없어야 돼요. 자, 이현자가 몇 개를 잡을 수 있는 이현자! 아, 이미 대처하고 있는 주성욱은. 네, 주성욱, 와! 아, 총 8, 8킬? 10킬 하고 이현자 2개 주고? 아, 이러면 우주검은 은시 살아있어야 재활용되고 이게 힘이 되는 건데 보호막 충전소도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거 커요? 예. 하나 하나 소중해요? 물론 방금 저 불사도 사도들이 사도들이 와서 진짜, 타이밍 뺐네요. 네, 진짜 이 일단 한 번의 대위기를 와 근데 방금 이게 너무 커요. 보호막 충전소가 또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싸움 그렇죠? 막기만 하면 되거든요. 병력 대 병력이거든요. 9시를 네. 돌리고 있어서 막기만 하면 괜찮은데 공격기 추적자가 한번 때려볼 만해요. 추적자 암흑기사 썰고 있습니다. 관측선 와야 돼요. 관측선 없어요. 네. 주성욱 관측선 그래, 없어요. 공강기 못 끊었고 관측선도 없어요. 늦었어요. 늦었어. 암흑기사 프리딜 암흑기사 프리딜 제 끊어내기는 코크레도 집정관 네. 그나마 분광기를 끊은 건 일단 한번 기대해볼 만하죠. 와 근데 네. 암흑기사 프리딜에 불멸자도 맞으면서 없었는데 이걸 이걸 밀어요? 와 그래서 이거 또 돌리는 거? 와 그래도 암흑기사 저 암흑기사가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이거 진짜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주성욱을 놀래킨 네. 과거를 놀래킨 김대엽의 신의 한 수. 또 그에 못지않게 김대엽 선수도 암흑기사 카드가 와, 적중한 암기가. 거죠. 와 이건 이거 망할 뻔했어요 원래 네. 김대엽 선수는. 그렇죠, 암흑기사 아니었으면. 네. 불멸자도 이거는 섞여있고요? 김대엽이 밀 수밖에 없는 양인데요. 그렇죠. 네. 1불을 던져도 공삼업이라서 탐사장 거의 뭐 의미 없고. 네, 아케드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여기 집정관이랑 와 병력 차이가 슈퍼마리오 추가하는 순간까지 하지만 이 집정관 못 깨요. 와 집정관 너무 많아요. 김대엽의 힘. 이 경기를 이거 잡아내네. 네, 팀의 대위기를. 와. 와 그리고 주성욱은 GG입니다. 김대엽 선수 초반에 그 위기를 좀 잘 버텨내고 돌아갔던 그 두 개의 사도의 네. 그 활약과 그 아까 전에 암흑기사의 활약. 네. 와, 보통 푸푸전은 이제 대부분의 경기가 약간 좀 어택 당소로 한 이후에 기도하는 이미지가 강한 종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대엽 선수와 주성욱 선수의 연승을 끊어내면서 출격했고 1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대 3으로 쫓아가고 있어요. 누가 나오나요? 솔라 강민수네요. 강민수라는 카드가 제격이죠 사실. 초반 뭐 분위기는 괜찮죠. 앞마당 확장 타이밍을 꼬이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전진 우주 관문을 통해 반박차 빠른 견제인 건데 이건 이제 여왕 배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점막. 근데 여기서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왜 본진에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았지? 네. 그럼 본진 외곽 쪽인가 해서 적응이 네. 외곽 쪽으로 심지어 앞마당 입구에 심시티도 안 됐어요. 그럼 이거 자원이 어디 빠진 거예요. 화재 축소는 좋습니다. 전진 우주관이라면 위치가 12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지은 건데 그래도 약간 늦었어요. 이거 3개 정도 잡을 수 있어요. 어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왜냐면 투예언자가 바로 또 9시로 달려갈 거라. 그나마 이제 추가가 네. 됐고 트리플 쪽은 퍼즐 쪽수 이제 지긴 했어요. 전진 우주관문 확정이라서 문제는 앞마당 이제만 완성된 거라 당장 활성화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면서 일꾼 6개 7개 8개 9개 그리고 1.4 못했죠 방금 강민수. 네. 원래 이런 거 1.4 해야 되는 선수인데 야 그만큼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기원 타야겠는데요? 아니면 아웃시로 쭉쭉 내려가고 잘 찍어서? 그냥 겹쳐서 살리죠. 하나요 하나. 야. 이거 완전 하나. 와. 야 퓨전? 와 이게 와 진짜 합체. 와. 퓨전 풀렸어요. 와, 매직 토스. 야 1.4를 아니 와. 이거 뭐 스킬 있나요 이 여자? 사도가 탑 이 여자 이번 뭐죠? 바퀴가 조합되고 트리플이 활성화되면서 프로토스 아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이거 이거 큰 다섯 개? 네 정찰됐고 또 약간 지금 이렇게 소환하는 거 약간 좀 쓸데없는 소환이긴 하거든요. 추가로 찍어주고 잘해줬습니다. 이거 수호 방패보다 역장이 제일 중요한 역장, 거죠? 역장. 와 역장 잘 들어갔어요. 네. 거기다 이거 역장 조금만 깨고 한 번 더 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괴멸충을 끊어버린 거나. 네. 아 이거 추가 남집 거의 없죠? 와 힘으로 밀어버리고 있어요. 역장도 마지막에 와, 또! 와 이거 막아도 그냥 병력 초토 지지. 시즈! 김대엽 선수 정말 와 최고의 포스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번 몇 명 전에서. 네. 자 이러면서 이 경기를 3대3 원점. 너무 떨리는데 떨리죠. 아 김대엽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올킬이잖아요. 네. 말씀이 따내면. 해낸다면. 아 나가요. 나가요. 뭘 밀로 나가? 나가요. 이름 이거 채팅러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상대가 안 봤습니다. 오토메이턴이에요? 지금 나가요. 김대엽 선수가 신중해요. 채팅러시. 네. 형도 떨려서. 딜을 다 올리고. 채팅을 못 치겠구나. 이게 여기 심리전이죠. 단두대 오브 단두대잖아요. 정말. 한 세트. 여기서 지면 끝나니까 이 마지막 세트에 모든 팀원들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신영 선수의 저 전진병의 위치는 생각보다 꽤나 과감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가요. 이게 왼쪽으로 근데 먼저 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게 그대로 가면 봐요. 그대로 가면 이거 보고 견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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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 봤어요. 취소되면 날라옵니다. 저거 취소시키잖아요. 그럼 거슬러 10점이다. 거슬러 빨리 이거 취소되면 10점 공동 소리 지를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컨트롤 이거 무조건 완성시켜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겨? 왔어. 취소되면 망해요. 주성욱 대노합니다. 컨트롤 빼고 빨리 와서 이거 테크 올려야 됩니다. 아 이씨 이거 날렸어요. 지금 이 상황은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 이거 들여보내주나요? 물론 이제 안 들어가도 입구 쪽에 저 견제? 수정탑? 근데 사이클론 오라는 거죠. 물론 저게 이제 생각보다 막 그렇게 길게 견제는 안 되죠. 사이클론 추가로 이제 찍은 게 곧 나오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5초 남았어요. 아 이거 눈치 쳐야 돼요? 축벌을 터뜨려도 되는 시간은 지금 1초 남은 겁니다. 네. 추적자 올라와서 저격? 근데 이거 전멸 봤으면 빼야죠. 아래쪽에서 추격 준비죠?
이거 근데 부스터 빠질 때 맞춰서 전멸 네. 그대로 쫓아가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뭔가 이상한 걸 잘 느꼈어요 이신영 선수. 바로 패쳐. 네, 굳이 무리하지 않고 내려와요, 내려와요. 왜냐면 전멸 쿨이 더 빠르게 돌다 보니까 충분히 쫓아갈 만한 거죠. 저거 물만해요. 예, 물만할 수 있어요. 예상이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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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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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부스터, 부스터. 자, 그럼 와. 같이 죽어야죠. 어떻게든 같이 죽어야죠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 혼자 죽고 있어요. 아~ 와, 김대호 집정동이 지금 이신영 선수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러면 버텨야죠. 와, 트리플 기반이니까. 김대엽 선수가 트리플을 봐서 더 편해지거든요. 이신영 선수가 일단 진출해선 절대 안 되거든요. 정말 깨케야 나간다면 태병 8개 태운 의료선 하나 정도? 근데 그것도 타이밍이 딱 알맞아야 되는. 아, 본진의 광전사 8개 생산되면 네. 이건 이신영 좌절이에요. 이건 좌절입니다. 네. 생산되고 이건 막아야 되는데 뭘로 아, 막죠? 이건 십정동 이미 소리 지르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병영 완성된 거 부속금을 완성이 안 돼서 아직도 3병영 돌아가요. 아, 이건 우와, 이건 십정동이 여기서 축구를 이미 터뜨려도 될 정도로. 김대엽 진짜 괴물인데요? 와, 대단합니다. 와, 이런 괴물을 누가 잡죠? 엄청나요? 온라인에서도 이 정도면 뭔가 아쉬운데 플레이오프가 4승 추가하고 가자! 나왔어요. 4승도 상위권으로 네. 치고 나옵니다. 축포를 채팅으로 터뜨렸습니다. 네, 김대엽 선수 이제 뭔가 팀의 에이스다운 네. 활약까지 온라인에서 지제! 우울증을 극복했습니다. 이번 멸망전에서 김대엽 선수가 초슈퍼 하드캐리하면서 팀을 네. 플레이오프로 올려보냈어요. 이건 어제도 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 와. 어제 황규수 선수가 기적같은 그 1승을 만들지 못했으면 와. 오늘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했어도 좀 기회가 없을 뻔했는데 네. 진짜 드라마예요. 네. 아, 야, 드라마였죠. 드라마. 지금 이거 네. 한희석 선수가 지금 방패를 잡아낸 다음에 내리 패배했거든요. 한희석과 황규석이 3대1 구도일 때까지만 해도 주성욱 선수는 이건 이겼다라 생각했을 거예요. 김대엽 선수가 등장해서 주성욱 선수를 상대로 할 땐 경기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서로 누가 이길지 예상이 안 됐는데 카이로스 정션 강민수 오토메이턴 이신영을 상대로 할 땐 그냥 뭔가 시작부터 김대엽이 이겨 있었어요. 네. 플레이오프는 비행기는 지내어 십정동의 대결 이렇게 성사가 됐네요. 네.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날 경기는 비행기는 지네어 대 네. 십정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월요일날은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12월 21일 금요일날 결승전이 전 8시에 펼쳐지는데 프리급 스튜디오의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네, 직관이 가능하고요.